이 5분 영상만으로도 자신의 피부를 평생 지킬 수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야겠지. 선크림만 올바르게 잘 바르더라도 너의 피부는 좋아질 수가 있다. 아, 잠깐만. 5분이면은 수익을 별로 안 주니까 좀더 길게 만들어야겠다. 안녕, 조회수. 안녕, 구독자들. 오늘은 너희들한테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과 선크림을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선크림 좀 추천해주겠다. 사실 내 타워바에 있는 거라서 돈 좀 벌려고. 내 타워바에 있는 제품이어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내 타워바에서 파는 곳이다. 피부 까매가지고 고민이지. 그럼 다시 태어나면 되고. 너네들 선크림 잘 안 바르지. 자외선은 피부한테 치명적인데 자외선은 실내, 실외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싶다. 자외선 때문에 피부는 피부암, 피부 노화, 그리고 여드름이 있었다면 여드름 흉터까지 유발을 하는데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는 스스로 지키려고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는데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우리 피부가 까무잡잡해지는 것이지. 아마 이해력이 좀 딸리고 너네들이 좀 멍청하니까 이해가 쉽도록 내가 예시를 설명해주지.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먹자. 아니, 이 사과를 반으로 가르자. 나는 역시 힘이 세. 이 사과를 만약에 계속 바깥에 둔다면은, 아이씨, 카메라 안 왔어.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놨어. 자, 이 사과를 계속 바깥에 둔다면은 이 사과를 계속 바깥에다 두면은 사과는 점점 까매지게 되어 있지. 잘 봐라. Ooh, you're a holiday. 사과를 이렇게 계속 바깥에 노출을 시키면 점점 까매지면서 어두워지게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선크림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너도 피부를 지켜, 사과야. 피부 지켜. 와, 선크림 발랐더니 사과가 하얘졌다. 역시 선크림 잘 발랐지? 선크림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1번. 선크림은 외출하기 전 20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는 것이 좋다. 하긴 뭐 니들은 뭐 일어나자마자 막 지각해가지고 학교 막 가고 막 뛰어가고 그럴 텐데. 지각했어, 씨. 아. 외출하기 2, 30분 전에 미리 발라줘야 피부에 흡수를 하면서 피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2번. 선크림은 500원 양의 크기로 발라주도록 하자. 500원? 500원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크기. 이 500원짜리는 학이 한 마리가 있다. 이 학도 싱글이어가지고 혼자서 날아가고 있지. 이 학은 두루미라고도 하며 몸 길이는 140cm 정도 되고 날개 길이는 240cm. 3번. 선크림은 2,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기. 선크림에서 SPF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PF 1은 15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시중에 보통 나와있는 SPF 30은 7시간 반 정도이고 SPF 50은 12시간 반 정도인데 하지만 피부를 확실히 지켜주기 위해 2, 3시간 간격으로 잘 발라주도록 하자.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정도만 발라줘도 문제없다. 4번. 선크림을 꼼꼼히 잘 발라주도록 하자. 선크림을 보통 가장자리를 잘 안 발라주는 경우들이 많던데 너네들은 얼굴이 좀 크니까 선크림을 좀 더 써가지고 꼼꼼히 잘 충분히 발라주도록 하자. 나는 얼굴이 작아서 이 500원 정도 크기로 바르면 되는데 너네들은 얼굴은 크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발라주면 된다. 정말 딱 맞지. 그리고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 이 T존이라든지 광대 뭐 이런 부분들은 선크림을 잘 안 바를 수 있으니까 제대로 잘 발라주도록 하고 특히 턱 쪽, 이쪽 잘 안 발라주던데 나는 V라인이어가지고 이 500원 크기에 맞게 잘 발라줄 수 있지만 너네들은 사각턱이어가지고 좀 커가지고 이런 자취성도에 크게 맞게 비온 날,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실내, 실외 어디서든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자. 5번. 선크림은 기초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세안을 제대로 해주도록 하자. 물론 너네들이 얼굴 세안을 잘 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선크림을 바랐을 때는 꼭 세안을 해주도록 하자. 자, 이제부터 선크림을 추천해주도록 하지. 저번에 선크림을 추천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었던 좋았던 제품을 드디어 나의 타워버에 넣었다.
돈 벌려고. 내가 팔기 때문에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가지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도 좋다. 자, 바로 이 휘게 릴리프 선크림이지. 치아판 실지엔 라일러. 이 휘게라는 브랜드는 모든 제품이 환경단체에서 지정한 그린 등급, 매우 안전한 등급이고, 그리고 알레르기라든지 주의 성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휘게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으며 2019년 인플루언서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던 베스트 5 제품에 속했던 제품이지. 향료나 색소, 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선크림이니까 믿고 사용해도 되겠지. 내가 정말 많은 선크림을 사용해봤었는데 이 선크림이 정말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타오바에 넣어서 너네들한테 판다. 돈 벌려고. 근데 잘 안 팔리면 없애려고. 잘 안 팔리면 없애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 판매겠지. 빨리 구매해야 되겠지. 어참! 아, 구매 못하기 전에 빨리 가서 구매하겠다. 상품 매진이잖아. 피아오면 돈 좀 벌었겠는걸? 개소리 하지 마라. 그지다. 고맙다. 며친다. 잠시만, 내 영상 5분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상 몇 분 정도 됐지? 아, 근데 빌리빌리 시청자들아, 너네들은 왜 내 댓글에다가 죄다 개 이모티콘을 넣냐? 안되겠다. 빌리빌리 운영자 찾아가가지고 이 개 이모티콘 좀 없애야겠다. 유튜브에서는 내 댓글에 왜 자꾸 보라색 하트를 넣는 거지? 아, BTS 팬들이 커플류 그것 때문에 보라색 하트를 넣는 거구나. 그러면 BTS를 언급하면 내 영상 조회수가 더 올라가겠지. I'm here. I'm here.